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시입니다. Let's hear that order. 뭔가 나라 제한 없이 많은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앞으로 쪽 장르도 좋아해서 이쪽 장르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악 하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나요? 또 세레 사초 이번에는 노이즈 스카크라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라고 합니다. Should we guess where I'm from? 네. So one of you guys has to sing a song from my country. Which one? Like who wants to sing? Who should try? You can try. 과연 갑자기 오니까 살짝 후회가 돼요. 못할 것 같아요. 특징을 살려줘. 특징을.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춤도 춰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야, 아, 야, 야. 이런 느낌. 아, 알 것 같아. 이번에는 노이즈 스카크라트 우파드리 우파드리 울라로무 울라로무 우크리 우크리 우파클로. 이거 미니언즈 아니야? 미니언즈? 뭔 노래지? 자, 여기까지. 너무 잘 공약적인데? 이 춤 뻔드리. 근데 뭔가 그 하 그 뭐 하 이렇게 하는 엄마? 뭔가 그런 발음 쓰는 데가 어느 쪽일까? 뭔가 독일인가? So this song is actually from the 1920s. It's a very, it's hard to explain, but every German knows it. And it's about a guy singing about his cactus. And yeah, every German knows this. So I hope you guys will come to Germany soon. I would love to see you there. If you have a concert, I'm gonna be there, okay? Yes. Bye, see you soon. Bye. Bye. Thank you. Hello.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알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네. 네, 제가 보겠습니다. 파이팅! 무서워. 바람, 바람. 해적이다. 해적. 진지해, 진지해. 섹시. 섹시, 섹시. 빨리 보지 않지. 아무래도 싸. 흥, 아 진짜. 아 진짜. 아 날 믿어줘. 이쪽이 튀르키예. 이쪽이 파키스탄. 아 어렵다. 잠시만. 그 약간 바다 있는 쪽 나라일 것 같은데. 근데 아 파키스탄 가고 싶었지. 저도 파키스탄 가볼게요 그러면.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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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yeah.
아시카바카바라 아까랑 똑같은 노래 아니야? 그 저수게 아래 사루 야다나르게 아우트카르 그래 아 그러니해 끈적해 I think everyone in my country will know because she did really well. Wow. So everyone will know, will understand. Wow. Yeah, she copied really good. 와 역시 리다. 네 왠지 티르키. 저도 왠지 티르키. 아 뭐? 근데 나 누구나 먹고 싶네. 네 전 티르키요.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췄다. 예! So I'm from Turkey and the owner of this song is called Tarkan and he is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my country. He's really good at dancing and he's really good at singing. Everyone in my country really loves him. He's so famous and he's really famous in Europe as well. So that's why I picked him. 얼마나 비슷하게 불렀던 들어보시네요. 네. 네. 똑같다니까. 진짜? 아, 똑같잖아. She did really well. 우리나라에서도 K-pop 관심이 많아서 네. 시간 있으면 콘서트 하러 한 번만 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So my name is Eliza. Very nice to meet you. You have to guess my country. Okay. Who wants to sing?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Good luck. 춤도 춰줘. 네. 지금 춤출 준비부터 하는데. 동동 동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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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 I'm a dancer for Hansel. Pourquoi c'est chané je commence. Je sais que ma de danse. 발음의 발음 특징. 조용히 해? 본인의 말에 모세 러드시 컴오세 컴오세 조상이 저 어디 이게 뭔데? 아 정글 정글이야? 야 뮤지컬? 뮤지컬? 올라가는데? 아 울라 도사 도사 아 울라 그러는데? 되게 되게 약간 호세 호세 자장가 느낌이야? 호세 아호세 She's really good actually yeah. She kind of sang the song okay. Few words were right so 너무 쉬웠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다 여기였잖아 그래서 여기일 수도 있어 아 그래? 원래 두 번 여기면 당연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 프랑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곡 없나요? 하나 더 네 좀 더 좀 더 표현해줘 그 나라의 그거를 표현해 봐 분위기를 간단한데 이제? 이건 뭔데? 이게 뭔데? 아 조용히 간다고? 어딜 가는데? 정글이야? 맞아 근데 저거 하면 내 목소리 잘 들리는데 만동 Johnny Tyson of Selfie 약간 근데 뮤지컬 하는 나라가 있어? 이 중에? 프랑스랑 캐나다 프랑스 같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프랑스로 하겠습니다.
The name of the country, so oh, good job, yeah. It's like kind of old R&B from France. Ah, 정말 약간 뮤지컬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고 노래를 하나를 커버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네요. Please do. So I hope you guys can come to France someday and enjoy my beautiful country, my great food, and we can enjoy your music. Okay. Thank you. Bye. Wow. Hi, I'm Kaylee. Hi. Are you guys ready? Yes. 누가 할까요?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언니. 화이팅. 화이팅. 와 진짜 어렵대요 언니. 진짜 어렵대. 춤 열심히 춰줘야 돼요, 언니. 어?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뭐 하는데? 왜? 에이, 배트 뿜뿜, 왜 화났어? 이 다그닥 뭔데? 아 다그닥 뭔데? 이게 뭔 춤일까요? She pronounced like four words perfectly. What? 와. 뭔가 더운 나라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뭐지 되게 뭐랄까 쿨해 보였어요 음악이 되게 차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저 마지막 아 이거 좀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다른 노래를 한 번 더 네 어 제가 잘 볼게 악기다 어 약간 피리 악기 또래 이 아 약간 연정이 잠꼬대 같기도 하고 그죠? 시 여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저도 뭔가 근데 콜롬비아 같기도 뭔가 저는 여기 갈래요. 난 여기. Lost. 뭐 no. They have to hear the first song because she did so good. Oh. The first song was amazing. Oh. 요즘 약간 머리 이렇게 해야 돼. 너 나중에 이거 해 한번 커버해. 맞아요. 언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머리 한번 이렇게 봐. 나 한국에 그 티에 있잖아요. 어? 어 브라질판 티였어. 비슷한 노래방 가면 꼭 불러야 되는 와. 뭔가 각 나라별 그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뭔가 쉬울 줄 알았거든요. 분위기, 나라별 분위기도 있고 노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 들으면 바로 알겠지 했는데 아 생각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구분하기 어렵기도 했고
해서 그냥 근데 또 노래를 저기 앞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흉내도 내보고 하니까 아 진짜 그 나라 가서 그 문화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나라를 아 재밌을 것 같아요.